안녕하세요, 살림남입니다. 오늘은 쿠팡에서 구매하면 정말 만족하며 사용할 수 있는 꿀템 4가지 소개해드릴게요. 탑4 테이블 쿨러. 집에서 다양한 음식을 먹을 때 함께 곁들여 먹는 주류와 음료. 상온에 꺼내두어도 금세 미지근해져 맛이 떨어지지만 불을 이용하는 경우 뜨거운 열기와 맞닿아 금세 미지근해졌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거 한번 써보세요. 다양한 주류와 음료를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보틀 쿨러예요. 우선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동그란 원형의 모양과 더불어 약간의 높이감을 지닌 제품인데요. 해당 제품 내부에는 냉매제가 가득 차게 들어있어 음료의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제품이랍니다. 전원 방식이 아닌 얼려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용 전 제품을 얼려주기만 하면 내부 온도가 정말 차갑게 내려가며 꽁꽁 얼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보틀 쿨러의 동그란 사이즈가 흔히 먹는 소주와 동일한 크기로 제품 내부에 소주병을 넣어 사용해보세요. 다양한 소주 제품의 종류 상관없이 차가운 쿨러와 완벽히 밀착되며 들어가 냉기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제품이랍니다. 제품을 다양한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해보세요. 정말 차가운 내부 온도로 인해 내용물을 차갑게 유지하기 때문에 상온이나 불과 가까이 있다 하더라도 중간중간 꺼내 마시게 되면 기존과 대비해 차갑게 즐길 수 있답니다. 비교를 위해 상온에 30분 방치 후 제품의 온도를 확인해보니 쿨러에 보관되어 있던 제품이 약 7도 정도 더 낮은 걸 볼 수 있더라고요. 제품은 기존 소주뿐만 아니라 흔히 뚱캔 음료라고 불리는 355ml 음료까지 보관이 가능한 제품으로 게임을 할 때 사용해도 좋으니 참고하세요. 탑3 스팀 안대. 매주 직장에서 고된 일을 하기도 하고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는 등 모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피로해지는 눈. 앞으로 잠들기 전 이거 한번 써보세요. 따뜻한 온천수 스팀으로 지친 눈의 피로를 풀어줄 아이 마스크예요. 5매가 한 세트에 넉넉한 구성으로 각각 한 개씩 개별 포장되어 있는데요. 케이스 외관에 그려진 그림이 안대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는 재밌는 디자인으로 개별 포장되어 있는 안대를 뜯고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랍니다. 아이 마스크 뒷면에 붙어있는 귀걸이 부분을 따로 떼어내고 눈에 올려 안대로 사용해보세요. 안대의 양쪽 내부에는 발열체가 들어있는 구조로 포장을 뜯는 순간 발열이 시작되는데요. 약 40도의 따뜻한 온열이 20분간 지속되며 마사지가 가능하고 은은한 향과 함께 어우러져 자고 일어났을 때 정말 개운한 사용감을 느낄 수 있답니다. 안대의 귀걸이 부분이 부드럽고 신축성 있는 소재로 착용 시 귀가 당겨지는 느낌 없이 편안하고 안대의 외관뿐만 아니라 직접 눈에 닿는 부분까지 부드러운 소재로 제작되어 포근한 착용까지 가능해요. 휴대가 용이한 개별 포장으로 여행 중 눈의 피로를 풀어줄 안대 대용으로 사용해도 좋겠네요. 추석맞이 달토끼 에디션도 추가되어 추석 선물로도 좋으니 참고하세요. 탑2 투명 에어프라이어. 눅눅해진 음식에 생명을 불어넣는 에어프라이어. 내부 조리 상태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 열어 확인하기도 하고 너무 오래 돌려 태웠던 경험도 있는데요. 또한 흔히 판매되는 제품들은 내부가 코팅 방식으로 마감되어 일정 기간 사용 후 코팅이 벗겨져 오랜 기간 사용이 힘드셨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거 한번 써보세요. 내부가 스테인리스 마감과 조리 과정을 보기 쉬운 투명 에어프라이어예요. 각진 형태를 지닌 해당 제품의 경우 본체와 스테인리스 받침대가 한 세트로 에어프라이어 바스켓 자체가 코팅되어 있지 않는 304 스테인리스로 제작되어 있고 음식 조리 과정 중 음식이 직접 닿는 받침대 부분부터 고정을 위해 사용되는 나사와 에어프라이어 내부 전체 마감까지 전부 스테인리스로 둘러져 있어 조리 과정 중 유해물질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한 제품이랍니다. 또한 바스켓 전면이 투명창으로 실시간으로 조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제품을 주방에 두고 사용해보세요. 심플한 컬러의 조합으로 깔끔하고 7리터의 넉넉한 용량을 지닌 제품으로 공간 활용성이 높은 사각형 형태를 지니고 있어 500ml 페트 음료 3개가 딱 들어가는 넓은 면적과 높이를 지닌 제품인데요. 때문에 넉넉한 양도 펼쳐 조리가 가능하답니다. 해당 검정 부분이 터치 패널로 전원을 터치해 메뉴에 맞는 다양한 조작이 가능한 제품인데요. 흔히 먹는 메뉴가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표현되고 각 메뉴에 맞는 온도와 시간이 자동으로 설정되어 간편한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조리 시 열선에 나오는 불빛 덕분에 에어프라이어 내부가 조명을 켠 것처럼 빛나게 되는데요. 중간에 상태를 확인하지 않아도 투명 전창을 통해 한눈에 조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알맞은 익힌 상태에서의 간편한 조리가 가능하답니다. 다양한 요리를 위한 레시피북이 함께 제공되니 간편히 다양한 요리를 즐길 수 있고 전원을 끄는 경우 바로 꺼지지 않고 1분 정도 팬이 회전하며 열을 식히니 참고하세요.
탑1, 충전 센서 등 집안 내 어두워 잘 보이지 않는 공간과 칙칙한 집안 분위기로 변화가 필요했는데요. 다양한 물건을 구매해 꾸며봐도 좁은 집에서 공간 차지는 물론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거 한번 써보세요. 붙이기만 하면 집안 분위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LED 센서 등이에요. 1m 길이의 조명과 센서 등 그 외 다양한 부속품이 한 세트로 1m 길이의 긴 길이를 따라 작은 LED 등이 촘촘히 배치된 구조로 딱딱하지 않고 자유자재 구부러지며 유연한 제품인데요. 해당 부분이 동작 센서 부분으로 센서 등 본체에 LED 조명을 연결하고 움직임을 감지하면 곧바로 불빛이 점등된답니다. LED 조명 외관이 전부 실리콘으로 감싸진 구조로 직접 손으로 만져도 안전해요. 뒷면에 3M 양면 테이프가 붙어있기 때문에 평소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 신발장 하단 공간에 부착해 사용해보세요. 최대 5m까지 감지하는 동작 센서로 현관 신발장에 들어감과 동시에 환한 조명이 점등되며 잘 보이지 않는 구석 공간을 환히 비춰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는 것은 물론 간접 등 효과까지 연출할 수 있답니다. 또한 외출을 위해 문을 열었을 때 센서 등 효과까지 더해져 사용까지 편리하더라고요. 제품을 주방에 부착해 사용해보세요. 센서 등의 주간, 야간 모드가 지원되어 어두운 환경에서 조명이 켜지면 물론 밝을 때도 센서가 작동하게 설정할 수 있어 매일 고급스러운 주방 분위기 연출까지 가능하더라고요. 제품을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 선반 내부 공간에 부착해 사용해보세요. 선반 문을 여는 것과 동시에 점등되어 편리하고 3개의 지속 시간을 설정 가능한 제품으로 조명 켜짐 시간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선반 내부에 다양한 짐을 정리하거나 기존 어두워져 잘 보이지 않던 구석진 내부 공간까지 알뜰히 사용할 수 있답니다. 제품을 욕실에 부착해 사용해보세요. LED 조명 부분은 방수가 가능한 제품으로 제품을 물속에 넣는다 하더라도 문제없이 작동하기 때문에 습한 욕실 내부에 부착해 사용 가능하고 은은한 불빛으로 야간 화장실 사용은 물론 분위기 전체가 달라지더라고요. 제품은 건전지가 아닌 충전 방식으로 자석으로 부착된 센서를 떼어내고 5핀 케이블을 이용해 충전 사용이 가능하니 유지비 걱정 없이 마음껏 사용하기 좋고 긴 길이로 남은 길이의 조명은 중간중간 커팅 라인을 따라 가위질로 잘라내기만 하면 원하는 길이에 딱 맞게 설치까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살림남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